처음에 되게 악수를 먼저 딱 청하시더라고요. 되게 약간 남성스러운? 오. 딱 이렇게 큰 대범한 느낌? 뭔가 아 당대 탁구 스타 아 저씨 뭐 이렇게 네. 하정 씨첫 인상은 어땠어요? 어쨌든 운동을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후광이 네. 오. 칙칙한 애들만 보다가 아니 저도 제자분들이 조금 전에 살짝 들었는데 하정 씨가 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언니 동생 사이가 됐어요. 예. 아, 네. 처음에는 네. 탑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나름 탁구계에서 유명하니까 아, 그렇죠. 감독이 이제 그래서 네. 서로 좀 조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씨막 계속 그랬었어요. 한몇 개월 정도는 네.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지원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 예.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으시나요? 언니 이렇게 막 하기에는 네, 좀 9살 차이 아니에요? 나요. 아홉 살. 언니죠. 아홉 실은 살 아홉 살 차이는 많이 나는 건데 표면상으로는 별로 안 나요. 아니요. 근데 저도 이제 재훈 형님이랑 22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아 근데 저도 형형 형이라고 불러요. 네. 뭐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아저씨라고 네. 부를 수는 없는데. 하준 씨는 어떻게? 현정화 감독님을 내가 직접 보다니 이제 막 너무 설레고 굉장히 떨리고 근데 말을 언니라고 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술자리에서 언니 동생이 됐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닭발이랑 그래요? 닭발이면 소주인데 매운 닭발이 현정화 그 감독님 반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좀 술을 좀 즐겨 합니다. 네.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현정화 감독께서는? 측량이 좀잘안 돼요. 아, 진짜. 아, 근데 하정 씨는 아까 소주 한 병이 되는데 진짜 그 정도인가요? 제가 볼땐더 먹어요. 몇 병 정도 될까요? 그 시간에 따라 좀 틀리고요. 이제 안주에 따라도 좀 틀리고 그런데 사실 그때 닭발을 처음 제가 먹였어요. 처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닭을 원래 무서워하거든요. 맞다, 맞다. 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닭발이 피부에 정말 좋다. 콜라겐. 사실 네, 콜라겐. 네.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닭발 매니아 됐을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진짜 네. 괜찮더라고요. 예, 맛있어요. 근데 닭발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딱. 네네.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깻잎에 개를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개를 쌓아.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서 드신다고. 근데 남자들은 사실 뭐 사우나나 술자리에서 많이 친해지잖아요. 특별하게 또 다르게 뭐 친해진 계기가 있나요? 여기서 만약에 사우나라 그러면 되게 웃기겠죠? 네. 아니 근데요. 그 여자들도 옷 벗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친해져요. 진짜 사우나를 같이 갔었나요? 사실 그 지원 씨는 싫어하나 봐요. 여배우니까. 네. 근데 저희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네. 갔는데 지원 씨가 있었어요. 오. 근데 그때 전 처음으로 지원 씨가 나랑 너무 똑같구나라는 거를, 너무 비슷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뭐가요? 아니, 뭐가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예, 예. 이상한 상상들 아니야? 아니, 싸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똑같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탕 안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탕 안에 앉아서요? 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라든지 뭐 사우나에서 만났다면 볼장 다 보는 사이이시네요. 제가 원래 저는 친구들하고도 사우나를 안 가요. 아 왜요? 부끄러워요. 아 사우나 하시는 그러면 혼자 가면 괜찮아요? 예. 네.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수건으로 다 싸고. 아니, 그때 눈도 싸니까 나인지 못 알아보겠지. 싸우러 갔어요? 아, 진짜 네. 그랬다니까요. 아, 오. 몸을 가리고 싸우려고. 아, 진짜 혼자. 다 가리고요? 좀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건데.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계셨어요. 아저씨,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아저씨? 아 이게 뭐예요? 안 가리고. 안 가리고. 아, 그게 정상이죠. 아, 그게 정상이죠. 안 가리는 게 정상이죠. 제가 정상 아니에요? 안 가리는 게 정상이세요? 사우나에서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예. 아니, 아, 여자들은 가려요? 아, 거기 남자가 덥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탕 안으로 수건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